지휘력은 평범하지 않습니다. 마에스트로장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거든요. 지휘력은 뭐고 마에스트로장은 또 뭐냐고요? 우선 마에스트로장은 제주도 영어마을 출신 실력 있는 유학파 지휘자예요. 짧게 말해 장품쌤입니다. 이게 뭔 소리냐고요? 장품 컨셉 모르면 나가세요. 쉴 새 없이 갑시다. 설명할 게 많거든요. 지휘력은 우리가 만든 문제풀이 강의예요.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두 개로 나눴습니다. 개념 문제 지휘력 베타와 실전 문제 지휘력 워밍업, 레벨업, 어퍼컷. 기억하세요. 지휘력 워밍업, 레벨업, 어퍼컷. 점점 어려워지니까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. 지휘력이 놀라운 건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를 모두 반영했다는 점입니다. 수능 기출 문제를 다 넣었다고요. 어때요? 대단하죠? 박수 부탁드립니다. 뜬금없지만 여러분은 원시인입니다. 화내지 마세요. 비유가 그렇다는 겁니다. 원시인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지휘력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. 지금부터는 마에스트로장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. If 단둘이 with 지휘력을 잃게 된다면 어떡하실래요? 그냥 풀겠죠? 안 됩니다. 절대 안 돼요. 안 돼! 지휘력 베타, 구분입니다. 개념 모의고사는 구분 안에 푸세요. 지휘력, 25분입니다. 실전 모의고사는 25분이요.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. 그리고 푸세요. 문제를 푸는 겁니다. 정해진 시간 안에서 말이죠. 그 다음 저의 풀이법과 비교하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풀지 못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.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. 개념부터 다시 익히세요. 다시 공부하세요. 지구과학 개념을 다시 공부하는 겁니다.